충북교육청은 클린 충북 교육 실현을 위한 공무원 행동 강령 매뉴얼 관리 대상 개정판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정보원은 도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담당 교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충북 제주교육원은 지난 12월 22일부터 석교초등학교 야구부를 시작으로 2015년 운동선수 동계 전지 훈련을 2월까지 운영합니다. 충청북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올해 실시된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학산초등학교는 지난 12월 2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충북 예총에서 주관하는 따비예술단과 함께하는 작은 예술제를 강당에서 열었습니다. 보은여자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해지는 학업 취약 시기에 꿈과 끼 탐색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클린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 관리대장 개정판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행동강령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현황, 교육규칙, 질의 사례집 등으로 구성했고, 특히 외부 강의 신고서, 금품 접수 처리 대장 등 각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각종 서식을 한 권에 담음으로써 이용의 편리성 및 책무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4일자로 개정된 공직 유관단체 인사청탁금지, 외부 강의 제도 개선, 공용물 사적 사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 협찬 금지 등의 공무원 행동 강령을 반영하여 각급 기관의 행동 강령 책임관이 앞장서 청렴을 생활화하고 직원들의 실천도 이끌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최근 발표된 청렴도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체계화된 공무원 행동 강령 매뉴얼 관리 대상 보급을 시작으로 다시 뛰는 청렴 충북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정보원은 도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담당 교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담당 교원 연수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4일간 총 15시간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교육정보원 ICT 연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방학을 맞은 초중등 교원 110명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세계 교육의 흐름에 맞추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컴퓨팅 사고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도입한 것에 맞춰 마련한 이번 연수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이해, 국내외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및 운영 지침을 모두 다뤘습니다. 충북교육정보원은 우리 사회에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충북 제주교육원은 지난 12월 22일부터 석교초등학교 야구부를 시작으로 2015년 운동선수 동계 전지훈련을 2월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전지훈련 기간에는 5개 학교에서 총 126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연인원 대비 65.7%가 증가했습니다. 제주교육원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운동선수의 전지훈련에 있었던 만큼 동계훈련의 적소인 제주도에서 충북 학생 선수들이 기초 체력과 기량을 연마함으로써 경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원은 도내 학생 선수들이 제주교육원을 더 많이 활용하여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데 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올해 실시된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015년도 전화 친절도 평가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교직원 2,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맞이 단계, 응대 단계, 마무리 단계, 체감 만족도이며 유아교육진흥원은 99.27점을 얻어 전 직원이 고객응대 친절을 생활화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전화 친절도 우수콜 대상자에 권미경 교육연구사와 민유원 유아교육지원실무원이 선정됐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전문 컨설팅 대표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평소 교육 수요자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산초등학교는 지난 12월 2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충북 예총에서 주관하는 따비예술단과 함께하는 작은 예술제를 강당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따비예술단과 함께하는 작은 예술제는 농촌 지역에 살면서 문화 접근성이 적은 학생들의 문화 권리와 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진행됐습니다. 이번 작은 예술제는 한국신앙송전문가협회 부회장인 이화선 씨가 진행을 맡아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술제의 첫 순서를 알렸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이진웅 씨의 대금 연주를 시작으로 메조소프라노 백민아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테너 오종봉의 희망의 나라로 소프라노 김계연의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의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이어 중창곡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과 오 홀리 나이트를 부르며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면서도 성악가들의 수준 높은 공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산초등학교는 이번 예술제를 통해 학생들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문화의식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여유로움을 가져보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은여자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해지는 학업 취약 시기에 꿈과 끼 탐색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당과 교내 일원에서 수학, 영어 교과 수업 축제와 영어 합창 경연 대회, 교내 동아리 활동 발표 대회, 입시 전략 탐색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 학급, 동아리별로 준비한 내용을 선보이는 기회와 자연스럽게 입시 준비에도 참여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20여 개의 동아리 중 16개 동아리가 참여한 교내 동아리 활동 발표 대회에서 각 동아리별 발표자는 2015년 활동할 내용을 PPT, 동영상 등을 활용해 발표하는 등 청중들의 시선을 뺏기 위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한편 입시 정보와 전략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농촌 학생들을 위해 기획한 입시 전략 탐색을 위한 강연회는 1, 2학년 115명의 학생들과 함께 참석한 학부모에게 대입 지원 전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은 여자고등학교는 취약 시기 꿈과 끼 탐색 주간 운영이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교육활동 전개와 학생들의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